언젠가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봄은 아름답다. 내가 봄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그것이 공정하기 때문이다. 봄의 따스함은 더위에 약하고 강한 자나 추위에 약하고 강한 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공정하다. 사람의 조건과 규칙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허물어지는 이 세계에서 공정한 모든 것들은 아름답다. 오래전에 쓴 글인데요. 여기 오면서 이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따뜻하고 맑은 그런 봄날의 오전입니다. 비록 계절을 충분히 즐길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요. 이웃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나누면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허지용 씨의 첫 번째 방송 출발합니다. 허지용 씨의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리는 곡은요. 이적의 그대랑이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라디오를 듣다 보면은 진행자들이 오프닝에서 자 출발합니다 또는 시작합니다 이런 멘트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기 굉장히 해보고 싶었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뭐 이런저런 방송들 많이 했었는데 라디오 DJ는 대타는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 DJ들 휴가 가면 자꾸 대타를 불러가지고 대타를 많이 했었고 또 그 조인성 씨 나왔던 드라마에서 라디오 DJ로 출연한 적이 있어가지고 진짜 라디오 DJ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너무 좋고요. 늘 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함께 해주세요. 예.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게 정말 라디오의 매력인 것 같아요. 뭐 라디오가 뭐 갈수록 어떤 시대적인 매력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인터랙티브한 부분을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더 시대에 맞는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갔던 매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렇습니다. 문자들 벌써 많이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민님, 작가님, 오늘만 기다렸어요. 목소리 너무 좋다. 956님, 지디, 웅디, 목소리로 완연한 봄을 맞습니다. 격하게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양경선님, 얼굴도 많이 좋아 보여요. 목소리는 이렇게 달달한 겨 아침부터 멋져. 감사합니다. 최미정님, 저 거만한 표정. 하하하하. 오랜만에 보니 왜 이리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표정이 거만한가요? 죄송합니다. 0880 허지웅 오빠 DJ 되신 거 축하드려요. 이제 건강 잘 챙기세요. 좋은 날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만들어 나갑시다. 이렇게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정말 라디오의 매력이 아닌가 싶고요. 허지웅 쇼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이 드는 샵 103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허지웅 쇼 첫 방송 축하 인사도 좋고요. 아무래도 첫 방송이라서요. 축하 인사 그리고 프로그램 소개 이런 것들로 남은 한 시간 채워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 축하 인사 보내주시면은요 2부에서 차근차근 다 소개해드리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내주신 분들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푸짐하게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는 라디오도 진행 중입니다. 고릴라 앱으로 들어오셔서 보라 클릭하시면 지금 스튜디오 풍경을 보실 수 있는데요. 풍경이라 해봤자 지금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네, 첫 해라서 그렇습니다. 보라로도 놀러와 주시고요. 광고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허지용 씨요? 말씀하실 때 조금 까칠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듣다 보면 사이다 같아서 좋더라고요.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고 바깥다식하시고 예전에 마녀사냥에서 냉수적인 이미지였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산다에 나오시는 모습 보니까 생각보다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허지웅 씨를 TV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날카롭게 생기셔서 호감이 그렇게 가는 편은 아니었는데 워낙 이제 말씀도 잘하시고 TV를 이제 자주 접하다 보니까 얼굴도 귀여우신 것 같아요. 굉장히 그 깔끔하시고 청소도 굉장히 열심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완치돼서 방송 활동 한다니까 기쁘네요. 그 혼칠하니 키 크고 그렇던데. 처음에 볼 때 이제 말씀하시는 거랑 보면 좀 뺀질거리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남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호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어쨌든 요즘에 지금 다시 나오셔서 활동하신다고 하니까 좀 많이 응원하고요. 허지웅 씨 하면 세상의 고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고민하고 그리고 지적으로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사람? 어떤 사회현상에 대해서 가끔씩 비판도 하시고 청년들에 대해서 위로도 해주시고 사실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멋있다 이런 생각은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좀 오래전이긴 한데 허지웅님이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홍대 지나가는 걸 실물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니 생각보다 키도 너무 크시고 어깨도 넓으시고 되게 멋있는 거예요. 잘생겼어요. 예, SBS 이지한 리포터께서 시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쑥스러워서 잠깐 당황했는데요. 예, 마지막 멘트만 귀에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건강 회복한 거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라는 거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들 굉장히 흔하게 하잖아요. 스트레스로 암도 생깁니다. 스트레스로 면역계에 암이 생겨서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자 3개 정도 좀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오은주님 오늘 첫 방이신데 긴장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시크한 목소리를 전해주는 지웅 씨만의 라디오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1594님 허지웅 씨 첫 방송 축하드려요. 사무실에서 쭉 귀팅 중입니다. 귀팅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심주영님 작가님 DJ 데뷔 축하드려요. 첫 방 기념으로 본방 사수하는 팬들은 특별히 기억해 주실 거죠? 집에 있는 날이면은 매일 본방 함께 할게요. 건강 챙겨가면서 즐거운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허지웅 씨 청취율은 쭉쭉 앞으로도 그린라이트. 감사합니다. 언제적 그린라이트야? 또 4708님 앞으로 11시는 무조건 허지웅 쇼입니다. 허지웅 작가님도 애칭 하나 만드셔야 하지 않나요? 웅으로 끝나니까 웅디 어떠세요? 크크크.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DJ 이름들을 이렇게 정하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뭘로 정해야 될까요? 일단 4708님 11시는 앞으로 무조건 허지웅 씨라고 말씀하시니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말 나온 김에 저를 이제 뭐라고 부를지 DJ 애칭 정해주셔가지고 보내주세요. 프로그램 말미에 결정을 하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호나 무료인 고릴라로 저의 애칭 뭐로 하면 좋을지 의견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변영주 감독님이 연결이 돼 있나요 지금? 바로 얘기를 해버렸는데 벌써 내가. 자 이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감독님입니다. 원로 감독님이시죠. 조만간 뭐 이제 그 한국 영화 박물관에 그냥 거기 연구 소장들 예정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많이들 좋아하시죠. 화차 발레기숍소 미래에 변영주 원로 감독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괜찮으세요? 아침에는 편하게 일어나셨어요? 어쩌라고. 일단 지웅 씨 라디오 시작한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즐겁게 들을 수 있게. 네, 더 노력하셔야겠죠 앞으로도. 그래야겠죠. 예. 감독님 저랑 마녀사냥. 감사합니다. 마녀사냥 때 한번 또 그 미운 우리 새끼 때 한번 저랑 열애설이 두 번 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했어요. 예. 아직
점심때도 안 됐는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당시 검색어 네, 1위에 네. 두 번 오르셨는데 기분이 네, 나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뭐 신경도 안 썼습니다. 신경도 안 썼다고요? 예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송중기 씨가 입대할 때 저희가 약간 네. 나름 상처돼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아, 송, 예, 예, 송중기 예. 씨 입대하실 때 그 병감님께서 저한테 송중기 씨 대신 접으로 군대도 한번 다시 갔다 와라. 아니, 워낙 그 지훈 씨가 예, 예. 군대 때 그 저기 그 병사들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예예 예, 조교였죠. 예, 그리고 예. 예 조교였고 되게 그때 얘기를 그때 예. 있었던 에피소드를 평상시에 저한테 얘기했을 때 되게 예. 애틋하게 들려서 아 예. 아, 이 친구는 어쩌면 말뚝을 박는 것을 원했던 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했던 거고 사실은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예 그렇군요. 예. 인생이 됐습니다. 인생이 그때 꼬였나 봐요. 그냥 교관할 걸 그랬나 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훈 씨가 전 개인적으로 지훈 씨가 쓰는 많은 에세이들 예, 예. 예, 글들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그 지금 청취자분들 그 혹시 영화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시면 지훈 씨가 예전에 했었던 영화 비평 글들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때 되게 지훈 씨 글들을 좋아해서 그때부터 아, 친구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나이 차이와 상관없이 그래서 친구가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라디오하고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아, 저 라디오 DJ 됐다는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과연 이 친구가 오전 11시가 맞는가 약간 했었는데 근데 요즘 그 지훈 씨가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인생이 좀 바뀌었잖아요. 인생관도 바뀌고 뭔가 그 건강하고 진지한 삶, 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을 고민하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오전 11시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사실은 라디오에 되게 어울리는 왜냐면 지훈 씨는 그 소근소근 얘기할 때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소근소근요? 예, 제가 예. 소근소근 말하는 걸 들어보실 일이 없었을 텐데. 꽤 많아요. 아, 네. 그러니까 소근소근 말아 이게 훨씬 좋고 예. 굉장히 그 공적이고 뭔가 엄근진한 목소리로 예예예 얘기하는 것보단 그게 훨씬 더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청취자분들도 금방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속 저 라디오 듣고 있었는데 다들 그 아 뭐 웅디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닉을 하나 만들 닉네임을 하나 만들자라고 제안들을 하시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그건 이제 한두 달 지나봐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벌써부터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지금 그냥 열심히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애써 지은 네. 이름 그 뭐 없애버릴 순 없으니까. 그렇죠. 아.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래요. 이런 거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3726님이 전해주셨는데요. 네. 감독님은 허지웅 씨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 가지는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세 가지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세 가지. 예. 첫 번째로는 저는 지훈 씨가 자기를 객관화하는 되게 좋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해. 뭐 이를테면 내가 제일 힘들어가 아니라 나 지금 되게 힘들데 이렇게 힘든 사람들 꽤 많아. 나도 버틸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를 되게 건강하게 가는 친구. 젊어서부터 되게 건강하게 가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그 취향의 깊이는 모르겠는데 취향의 넓이가 넓어요. 예, 예. 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한 가지 만을 되게 집중해서 깊게 아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때때로는 굉장히 넓게 알아서 다양하게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소개하고 즐겁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되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하다라고 말을 할게요. 왜냐면 건강해져야 하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아, 너무 고맙네요. 약간 쑥스럽기도 하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게 10년 만에 처음이라. 잠깐만요. 그렇죠. 예.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옆에 있을 때는 잘 칭찬을 안 하죠. 그래서 혹시 제 친구분들 중에 제 칭찬을 듣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예, 예. 라디오 DJ 같은 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돌아가면서도 괜찮겠네요. 예, 이게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왜냐하면 비슷한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요. 아, 예. 3170님, 2399님 똑같이 질문해 주셨는데 네. 이건 뭐 저도 평소에 많이 여쭤보는 거고요. 네. 새 영화 언제 만날 수 있는 건지 네. 이거 지금 다 똑같이 물어보시거든요. 예, 일단 새 영화가 제일 급하고 제일 궁금한 건 저죠.
네,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네, 저고요. 사실은 시나리오 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예, 그리고 예. 또는 시나리오를 한 두세 개를 동시에 좀 작업을 하고 있느라 아, 예, 그렇죠. 늦어졌고요. 예, 기획이 많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내년 정도에 처음으로 여러분께 선보이고 싶은 거는 강풀 조명가게. 강풀의 조명가게를 원작으로 한 영화고요. 예, 이어서 뭐 다른 작품들도 그때부터는 좀 빠르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뭐 보여드리는 거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걸 좀 만들어 보려고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예.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는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허지웅 작가가 예. 이렇게 라디오를 시작했는데 저도 열심히 들고 많은 분들 즐겁게 들으셔서 그 좋은 시간 뭔가 요즘 사실은 진짜 듣고 보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지는 시기가 돼버렸잖아요. 밖에도 잘 나갈 수 없고 서로 이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고 이럴 때 답답해서 자꾸만 이렇게 벽이나 그 밖에 풍경 보고 이렇게 혼잣말 하다 보면 사람이 좀 힘들어지고 달라 이상해져요. 맞아요. 그럴 때는 예, 뭐 라디오나 이렇게 뭔가 쌍방이 이야기하는 게 조금씩 가능한 어떤 매체들을 이용하시면 조금 덜 외롭고 예, 덜 힘들고 예, 외롭고 힘든 게 이상해서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라디오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도 예, 예. 자주 듣거든요. 라디오를 요즘 되게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제 맞아요.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요즘 궁금증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네. 지금 뭐 이게 뭐 코로나 상황이 좀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또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이제 쭉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예. 영화를 만드시는 입장에서. 극장 환경이 좀 많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감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죠.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극장들이 많이 문을 또 닫기도 했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쩌면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영화가 겪고 있는 최악의 순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이제 어느 순간 코로나19는 없어집니다. 그죠? 그렇죠. 어느 순간 안 진정이 될 거고 예. 학교도 개학을 할 것이고 이제 공연장도 문을 열 것이고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지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야, 이젠 두 번 다시 당하지 말자. 또 이런 바이러스가 언젠가 왔을 때 우리가 대책 없이 있다가 이렇게 스스로를 봉쇄하지 말고 그렇다면 극장이라면 야, 우린 앞으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영화를 보러 오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그렇다면 자리와 자리 사이의 공간을 조금 더 넓히는 작업을 해야 될까? 아니면 입구에 들어갈 때 항상 어떤 것들을 비치해둬야 될까?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또 시간이 지난 뒤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영화도 한 번 크게 안 됐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또 안 되면 그땐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언젠가 물러나겠지만 그다음 우리는 어떨까? 식당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를테면 그 수저를 어떻게 놔야 되지? 뭐 물병은 앞으로 어떻게 놓기로 해야지? 또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아 이제는 내 인생에서 길거리에서 침을 뱉는 일은 절대로 없겠구나. 수저를 안 닦는 일은 전혀 없겠구나. 뭐 이런 어떤 개인적인 각오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 삶의 그 스타일을 완전히 조금씩 바꿔낸다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덜 봉쇄되지 않을까요? 스스로가. 예, 그런 준비들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요. 자, 끝으로 이 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네. 변영주에게 허지웅이란? 그냥 저기 걱정 그냥 많이, 저기 하지 말고 걱정 많이 하게 만드는 막내 동생이지. 근데 사실은 지웅 씨가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리고 저는 허지웅이란 동생의 재능을 굉장히 아끼기 때문에 예, 예. 그 재능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사유되고 건강하게 이용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라디오 하는 동안 즐겁게 청취자들과 소통하시길 바라고 네, SNS 하지 마시고 글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이러면 되게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아, 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저도 말씀드리자면 허지웅에게 변영주란 오래됐고 또 앞으로도 오래 갈 동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독님 오늘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들 응원하고 있겠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수고하십시오. 안녕. 안녕. 지금까지 배용주 감독님이었습니다. 조안 바에즈의 도나 도나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 쇼의 런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세윤입니다. 네, 허지웅 씨와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남녀에 관한 얘기를 나누면서 급속도로 친해진 형 동생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한 살 동생입니다. 실제 나이가 지웅이 형이 저보다 어렸어도 전 형이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편안한 동네 형이자 좋은 충고, 따끔한 충고, 가끔은 따끔한 충고 해주는 그런 좋은 형.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라디오 DJ라는 게. 이전에 한 적이 없나요? 처음인가? 왜 안 했지 이전에는? 허지웅 씨를 응원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기다려왔을 것 같아요. 언제 꼭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멀리서 얘기를 전할 게 아니라 옆에서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데, 실은 제가 라디오 선배죠. 저는 라디오 DJ 경험이 두 번이나 있고, 저는 생방송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혹은 이 공중파 라디오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결과 톤으로 조금 라디오를 듣는 분들 조금 혼란시키기도 했는데, 허중 씨는 안 그럴 것 같아요. 허중 씨는 아니야, 나보다 더 할까? 나도 혼자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여간 형 생방송 조심해. 너무 욱해가지고 욕하지 말고. 형 진심으로 축하해. 정말 잘 될 거야. 형이 사준 롤렉스 시계 너무 잘 차고 있어. 빈티지. 예, 개그맨 유세윤 씨 믿음직한 동생입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축하 인사 보내주시고요. 4873님이 와, 유세윤이다. 허지윤 DJ한테 시계도 선물 받으셨어요. 절친인가 보다 부러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이게 그게 있어요. 이게 저한테 있던 그 되게 오래된 빈티지 시계였는데 생일 선물로 줬거든요. 근데 제가 불치병이 하나 있는 게 제가 너무 기분파예요. 그냥 딱 그 순간에 친구가 좋고 그러면은 뭐 그게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좀 너무 기분으로 팍팍 뭘 사고 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시계를 주고 나서 그 이후로 몇 번을 꿈속에서 그 시계를 돌려받는 이야기를, 혹은 뭐 그 왜 그런 거 있죠, 뭐 슈타인즈 게이트나 뭐 뭐 또 뭐 쓰르라미 울적에 뭐 여러 가지 작품들 있잖아요. 시간을 되돌리는 그런 이야기들 있죠. 시간을 되돌려가지고 자꾸 여러 번 되돌리면서 뭔가 다시 그 이야기를 바꾸려고 하는,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그녀한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 시계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눈만 감으면은 그 시계 판 색깔과 초침 가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잠시 예, 감정에 휩싸였던 점 사과드리고요. 시기는 아니지만 제가 4874님한테도 좋은 형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남성 의류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301님도 보내주셨네요. 유세윤 씨가 한 살 동생이라고요? 오히려 형 같은데 허지웅 씨 동안 비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오셨는데요. 전혀 예, 동안이 아닙니다. 전혀 동안이 아니고 오히려 그 좀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다 낫고 나서 투병 중에는 거울을 잘 안 봐요. 예, 보기 싫어요, 흉하니까. 근데 다 낫고 나서 좀 많이 옛날로 회복이 되고 나서 얼굴을 좀 천천히 한번 봤는데, 이게 그 아픈 동안에 제가 계속 하고 있던 어떤 찡그린 표정이 있나 봐요. 너무 좀
주름이나 이런 게 좀 깊게 패여가지고 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지금 뭐 팔자 주름이 뭐 무슨 정말 조각칼로 새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마침 뭐 또 유세윤 씨 연락 주셨으니까요. UV의 쿨하지 못해 미안해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헤어져 놓고 더럽게 달라붙어서 너무 미안해. UV의 쿨하지 못해 미안해 듣고 오셨습니다. 아,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늘 막 개업한 허지웅 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막 따끈따끈하게 개업했어요. 애칭 정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성민님, 허둥 어때요? 허지웅 씨와 함께하는 귀염둥이들. 얍. 얍. 일단 킵. 문미님, 웅디 좋아요. 이영미님, 무조건 웅디. 안영수님, 웅디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 한 표. 서정혜님, 웅디 귀여운 곰과는 상반되지만 곰처럼 귀여워지라고 웅디. 예, 많이 먹고 살찌겠습니다. 김하나님, 까칠한 지웅님이니까 까디. 까디? 까디? 김영훈님, 건강하시길 기원해서 또 건디. 안효선님, 이름 끝자리가 웅이니까 귀엽게 곰디. 어, 곰디. 이혜미님, 지웅지웅 빨리 발음하면 지웅디. 어, 지웅디. 지웅디. 1668 허지웅. 웅디. 엉덩이? 엉디? 아, 웅을 엉덩이라고. 웅을 느리게 발음하면 엉덩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난해한데요. 7744님 깔디. 깔쌈하고 깔끔한 남자 허지웅. 0358님 담담하고 할 말하고도 그래서 담고 싶은 남자 담디 어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시간이 좀 더 남아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애칭 뭘로 결정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칭 말고도 다른 부분들 좀 문자 온 거 소개해드릴게요. 101920님 허중이 라디오라니 라디오 지금까지 안 한 게 신기하네요. 잘하신 것 같아요. 3746님 허중 씨 원래 라디오 좋아하셨나요? 아유 너무 좋아했죠. 제가 지금 42인데 제 나이 또래는 라디오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 좋아하고 인생의 한 부분이죠. 2391님 허지웅 쇼에서 배순탁 김간진님도 만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요일에 나오시나요? 또 그 밖에 어떤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너무 예, 예. 고마운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들어와 보셨나 봐요. 녹색창에서 허지웅 쇼 치셔서 들어가시면은 홈페이지에서 각각의 코너들 또 누구 나오시는지 그런 소개들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배순탁 김간진 씨는 매주 토요일에 나오십니다. 또 순간의 선택이라는 코너에서 재미있는 입담 선보일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뭐 얘기 나온 김에 소개를 좀 전반적으로 해드릴까요? 예. 매일 아침 여러분 사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는 전지적 니편 시점 이걸로 시작하고요.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 다 환영입니다. 뭐 이런 걸로 속상해라고 할까봐 남들한테 일일이 말하지 못하는 고민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또 뭐 잘난 척한다고 그동안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자기 자랑 비롯해서 공감이 필요한 이야기는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제가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굉장히 그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예.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선의 눈높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뭘 보내주셔도 어지간하면 제가 든든한 편이 되드릴 수 있습니다. 약속드릴 수 있고요. 요일별로 입담 좋은 훌륭한 게스트분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들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보실 예정, 풀어주실 예정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퇴사자의 김영준 씨 나오실 예정입니다. 또 SBS 불청에 지금 나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긍정적인 에너지. 아 정말 저도 본받고 싶은 그런 에너지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계시죠. 퇴사자의 김영준 씨 나오시고요. 금요일에는 식신 정준하 형님 나오셔가지고 또 음식과 인생 이야기 맛깔나게 해주실 겁니다. 아 제가 그 아픈 동안에 무한도전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무한도전만 계속 틀어주는 채널이 있어가지고요. 아우 병원에서 정말 정말 많이 봤는데 정준하 씨 개인적으로 만나뵌 적은 없지만
만나 뵈도 되게 친숙할 것 같아요. 계속 봤던 분이라서. 예, 그런 게 참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보여지는 사람들, 방송을 통해서 보여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허지웅 씨 홈페이지 오시면은 안내가 다 돼 있으니까요. 초록창의 허지웅 쇼 한 번씩 검색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코너별 참여도 해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방송 말미에는 나의 친애하는 구절 다 읽어드립니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목소리로 듣고 싶은 좋은 글귀나 드라마 속 한마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짧게 만들어서 좀 보내주시면은 최대한 제가 아마도 여러분이 이런 거를 요구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감정의 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비슷한 감정을 실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내신 분들 우대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진님, 라디오 처음 틀었는데 웅디라니, 첫 시간을 함께 하다니 이건 인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웅씨 웃음소리를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뭔지 모를 뭉클함이 드네요. 선한 영향력이 있는 DJ 응원하겠습니다. 아, 김은진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저도 뭔가 이렇게 사명감을 갖게 만드는 문자네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유진님, 칭찬과 디스를 교묘하게 넘나드시는 센스. 배영준 감독님 고정 게스트 해주세요. 그래요. 배영준 감독님, 제가 휴가 가면 여기 앉지, 대타로 앉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욱님, 아지씨 예전에 비해 표정이나 말투가 좀 부드러진 것 같아요. 냉소적이었다면 지금 훨씬 밝은 느낌이네요. 알람 맞춰놓고 있으니까 자주 올게요 해주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알람 풀지 마시고요. 예, 계속 와주십시오. 한승영님, 허지웅 씨 첫 방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육군 훈련소 입소. 아이고, 입소하는데. 아, 그래요. 예비 훈련병입니다. 걱정이 많으시군요. 우리 옹디 형님, 육군 훈련소 조교 출신으로 조언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무슨 조언을 해드리든 어차피 거기 가서 뭐 첫날까지는 몰라도 다음날 이제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다 까먹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상이 뒤바뀌어 있을 겁니다. 예, 그냥 다른 건 모르겠고요. 다른 건 다 시키는 대로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고, 다른 건 모르겠고 나보다 이제 보통 군대에서는 전우라고 하죠. 전우, 옆에 있는 사람들 신장 많이 써주시고 도와주시고 무거운 거 있으면 들어주시고 좀 챙겨주시고 조교 몰래 먹을 것 좀 감췄다가 챙겨주시고 꼭 그러세요. 그거 나중에 되게 후회돼요. 예, 정말 후회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으니까요. 네, 단지 훈련병 생활뿐만 아니라 군 생활 내내 그런 것 같아요. 옆에 사람한테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군 생활 하는 동안에는 못 느껴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게 자기 인간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잊지 마시고, 이거 하나만큼 잊지 마시고 꼭 지키세요. 옆 사람한테 잘하기, 전우도 챙기기. 그래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862님, 얼마 전에 아는 형님 나오셔서 비평은 이제 안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 평가하는 일은 이제 안 하고 제가 하는 일, 제가 원래 하고 있던 이제 그 지필 작업들, 책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요. 예, 그 작업들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이제 평가하는 일은 뭐 남들이 알아서 하겠죠. 뭐 평가를 뭐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3284님, 작가님 글과 책을 좋아하는 팬입니다. 지필하시는데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가 따로 있나요? 딱히 그런 건 아닌데요. 장소는 뭐 당연히 집에, 예, 컴퓨터 있는 곳에서 하는 거고, 시간은 저는 좀 이렇게 다른 작가분들은 밤에 이렇게 어둑어둑 할 때고 새벽에 이렇게 하시는 거 좋아하시던데 저는 오전에 일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특히 이제 날 맑을 때. 그러면 그냥 막 써져요. 너무 좋습니다. 예.
아, 4122님 하루에 쉼표 같은 방송 부탁드려요. 우리 함께 꽃길만 걸어요. 그러면서 데이브레이크에 꽃길만 걷게 해줄게. 신청하셨네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애칭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 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제가 좀 꼼꼼히 읽어보고 내일 바로 정하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오전 11시에 찾아오니까요. 아, 이게 야, 오늘 끝이에요 벌써. 이게 될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보니까 해보니까요 이게 좀 뭔가 잘못됐어요. 이게 지금 한 시간이 아, 안 되겠는데요. 이거 너무 짧습니다. 자, 소감이라고 할 것도 없고 너무 짧아서 이거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끝곡으로는 여러분도 신청곡만 계속 들었으니까 제가 듣고 싶은 곡 들으면서 마쳤으면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오늘도 당연히 들으면서 왔습니다. 자우림의 25, 21 이 곡 들으시면서요.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에러, 에러, 에러.